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죄송합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아니면 그 전후로 제가 동영상 편집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일 일영상 하던 거를 잘 못하고 있어요. 그냥 가족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개적으로 그걸 공개할 수는 없고요. 그냥 지금 바쁜 일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나 최대한 제가 시간을 내갖고 어떻게서든지 영상을 하나라도 더 수집하고 더 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그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. 매일매일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려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. 저한테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주시고 카톡도 주시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무슨 일이 있긴 하지만 제 신상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건 아닙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제 영상 들어가겠습니다. 많은 관심들 감사드리고요. 오늘 작업은 이제 그 어울림놀이라고 저희 지역에 있는 커다란 문화공간입니다. 여기 뭐 근처에 수영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또 커다란 극장도 있고 뭐 아이스 공연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많이 있어요. 여기가 이제 무대 반 입구예요. 지금 물건이 들어왔는데 한 다섯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지역에 이런 문화공간이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죠. 수시로 여기서 이제 공연이나 행사가 열리고 또 수영장도 좀 저렴하고 잘 시설이 잘 돼 있어요. 축구장도 꽤 크고요. 이런데 들어오는 짐은 딱딱 이제 지게차로 상하차기 편하게 지금 꾸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들어가는 순서가 또 그 순서가 있는 거예요. 아무거나 먼저 내려서 여기서 깔아놓으면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순서대로 내려야 되는데 지금 저 뒤에 긴 파이프가 있는데 저걸 좀 먼저 내려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그전 이제 앞에 걸 다 내려놓으면 너무 좁아지니까 지게발 들어갈 공간만 내려놓고 이제 그 파이프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파이프가 꽤 길어요. 길고 높이는 높지가 않은데 이제 더 너무 높이 들게 되면 위에 또 기존 배관 파이프 같은 게 있어갖고 좀 쉽진 않은 상황이죠. 이 파이프가 지금 내릴 때 제일 지금 요 저희 오늘 내는 것 중에 제일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봐주고 계세요. 여기서 봐주고 저기도 봐주고 앞에도 봐주고 뒤에도 봐주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제가 그게 더 신경이 쓰여요. 근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 과하게 신호를 해주게 되면은 여러 사람 신호를 해주게 되면은 더 헷갈리는 법이라는 거예요. 그쵸. 뭐 여럿이 여러 많이 눈으로 보면은 더 많은 위험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. 이제 그분들이 스스로 저 지게차로의 위험으로 피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저 파이프를 내리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는 지게차 후진하면서 뒤에 사람을 못 볼 수도 있거든요. 이제 누구든지 생각하다시피 이렇게 무대를 반입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공연이나 이 전시회가 끝나고 나면 또 반출을 하겠죠. 주로 반출할 때는 보면은 밤중에 하더라고요. 주로 공연 같은 게 저녁 때 끝나게 되면은 그걸 갖다가 그날 저녁에 해체해갖고 막 밤 12시에 반출을 하고 그러거든요.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이제 공연 끝나고 그 다음날 반출을 해갖고 밝은 대낮에 하게 돼갖고 그게 어렵지 않았습니다.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하차를 끝나 하차를 했나 봐요. 화물차를 밖으로 뺐어요. 이제 요 약품 같은 경우 바깥쪽으로 옮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또 일단은 밖에서 또 하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다시피 반입구까지 이 동굴처럼 이루어져 있죠. 아마도 위에도 전부 다 무대일 거예요. 그 밑에 쪽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반입구가 있는 거죠. 근데 지금 잠깐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기서 수십 년 살고 또 이 공간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됐는데 여기서 하는 공연이나 전시회를 제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것 같으네요.
물론 이제 아이들 어렸을 때 바깥쪽에도 이제 무슨 전시회 공간 같은 곳이 있어요. 근데 거기에 이제 애들 데리고 산책이랑 놀러 와본 적은 있는데,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아이스링크도 있고 그런데 어떤 공연 같은 거, 전시 같은 거 보러 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. 이거 서울 살면서 남산 안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만큼 저희가 이제 그 문화 생활을 못 한다는 얘기죠. 이렇게 좋은 문화 공간이 있음에 불구하고. 물론 이제 아이들은 여기 수영장도 이용하고, 무슨 그 운동장에서 콘서트다 그러면 어쩌다 보니 가보고 있는 것 같은데, 저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네요. 이 옆에 산하고 연결되는 곳이 있어요. 그곳까지는 제가 이제 산책 코스는 예전에 곰순이 있을 때는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, 이 공연이나 이런 거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이거 실제로 이제 반성해야 될 얘기겠죠? 문화생활 중요한 거예요. 영화도 보고, 물론 영화도 중요하지만, 영화는 꽤 많이 봤는데, 이런 이제 여기서 하는 공연 같은 건한 번도 못 봤다는 거.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음에 불구하고, 앞으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다시 여기서 또 하차 시작하겠습니다. 하여튼 또 이제 지시하는 대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열심히 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지하실 비스무리한데, 그래도 고가 꽤 높아요. 그리고 저 위엔 높은 데까지 이 상하차를 할수 있다는 게 아주 장점이죠. 좀 옆에 기둥만 없었으면은 아주 금상첨화일 텐데, 이 기둥이 있는 바람에 조금, 요 기둥 보이시죠? 얘 때문에 조금 하차하는데 좀 불편하긴 합니다. 저 기둥만 없었으면은 완벽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저 기둥이 무대를 받쳐주는 거니까 또 없애선 안 되는 거겠죠? 이렇게 공연이나 이런 설치, 무대장치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들을 아주 깔끔하게 단도리에 갖고선 싣고 오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상하차 하는데 뭐 아무런 무리가 없어요. 위험하다든가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시키는 대로 발로 하면 돼요. 내 맘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, 모르는 장비들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야 뭐 빠르듯이 구멍에 꽂는 거니까 별거 아니죠. 아, 지금 동영상은 실제 속도의 4배속입니다. 이게 지금 제가 막 빨리빨리 하는 것 같은데, 사실은 그렇게 빨리 하는 게 아니에요. 저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 최고잖아요, 안전. 그렇다고 느려 터져갖고 답답해 죽게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. 부드럽게 일을 한다는 얘기죠. 급하게 하다 보면은 울컹울컹거리고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, 부드럽게 천천히 하는데 물어들듯이 하면 돼요, 작업 같은 경우는요. 누구나 다 그렇게 하겠죠? 이거 지금 동영상 지금 나레이션 녹음하다가 지금 또 다시 일을 나가야 될 형편이네요. 이거 오늘까지 제가 다 나레이션 녹음 놓고 편집까지 끝내갖고 오늘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은데, 또 하루 또 늦어질 것 같기도 해요, 지금. 아, 요즘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빠듯합니다. 제 시간이 많이 없어졌어요. 뭐 어쩔 수 없죠. 뭐 흘러가는 대로 사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지. 그걸 조금 더 아등바등 해봤자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러겠죠. 제가 이제 요걸 갖다가 좀 시간을 전략을 하려면은, 무슨 다른 거 브이로그처럼 직접 동영상 촬영하는 중에 녹음까지 끝마치면 되겠죠. 근데 이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혼자 떠들어대면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좀 미친놈 같을 것 같아요. 이 작업할 때 집중을 해야 되는데, 녹음에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분산이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안될것 같아요, 지게차라는 특성은요. 지게차는 진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, 아차, 앗, 그 찰나의 순간에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. 집중,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이나 이제 실시간 그 녹음 같은 거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. 그거 이제 녹음한다는 게 굉장히 그게 신경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. 우리가 일할 때는 되도록이면 전화도 안 받고, 아니면 정지해놓고 전화를 받는 상황인데,
이게 녹음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방송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백날 생각하고 엄청 진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실시간 방송이나 실시간 녹음 같은 경우는 되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. 제가 뭐 좀 더 프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. 그래서 뭐 이제 일단 안전이 최고죠. 뭐 방송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? 그럼 저의 그 지게차 채널의 목적이 안전을 홍보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 위반할 수는 없겠죠. 그래서 어쨌든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꾸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어요.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그러나 끝까지 더 많은 그 자료들을 올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기계를 하차하고 있습니다. 근데 기계도 전방 상황을 잘 모르죠. 이럴 때는 이제 그 신호수들의 신호에 적극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이 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. 지금 기계를 지금 가로로 떠 갖고 있는데 세로로 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받쳐놓고 있죠. 이제 기계를 내려놓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반대쪽이 아니고 90도 돌아가서 옆에서 뜨게 되죠. 이슬비가 살살 내리고 있어갖고 작업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 큰 비는 아니니까 그럭저럭 할 만합니다. 일단 벽이 약간 비스듬히 돼 있어갖고 기계는 각져 있고 벽체는 비스듬히 돼 있어갖고 잘 각이 안 나오네요. 이제 차에 실려있던 마지막 짐 내려드리고 이걸 내려야지 이제 화물차가 또 떠나겠죠. 자, 이제 세 번째 카고까지 하차가 끝났습니다. 이제 다음 짐 어떤 짐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짐이 참 다양하죠? 똑같은 짐이 없고 다 이렇게 저렇게 다 다양하게 생겼네요. 짐이 다양하듯이 또 그 짐이 필요한 위치도 다 또 완전히 다양하죠. 지금 일단 요 장비가 약간 좀 잘못돼갖고 장비의 위치를 다시 좀 잡아줘야 돼요. 이 장비를 먼저 새로 잡아줘야지만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어요. 장비가 가장 큰 장비가 제 위치에 올라 들어가야 되거든요.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있죠. 들어가는 진입로가 굴곡이 져 있어갖고 아주 자세가 안 나오네요. 일단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또 제자리 잡았죠. 근데 그게 자리가 완전히 잡힌 게 아니었어요. 도대체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네요. 다시 또 뒤쪽으로 들어가갖고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이게 이 기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지만 그 다음 차 차할 수 있어요. 이거 잘못 잡아놓으면은 이분들이 엄청 고생하시거나 작업하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.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놔드려야 돼요. 신호해 주시는 분 지시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를 지금 잡고 있죠. 자, 이제 제대로 위치가 잡혔나요? 하여튼 그동안 저는 또 다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조금 더 앞으로 나가야 되는군요. 어쨌든 이 기계 두 개가 제자리를 잡아야지만
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. 조금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. 아마도 코스가 짧았던 것 같아요. 이제 완벽하게 제자리를 잡았고 또다시 이제 하차하러 나가죠. 이번에는 무슨 물건이 실려 있을까요? 아, 이거는 아까 내렸던 차인데 자재를 덜 내렸었네요. 요거는 이제 여기에 필요한 원료이기 때문에 기계 옆에다 갖다 놔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리는 거죠. 이렇게 그 화물차도 짐을 잘 실어야지만 빨리 내리고 갈 수 있어요. 잘못 실으면은 일찍 오셔갖고 늦게 내리게 되는 거죠. 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처음 내리고 빠졌으면은 뭐 한 시간 이상은 빨리 가실 수 있었는데 요 짐이 나중에 내려야 되는 짐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또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거죠. 이런 경우는 저 짐을 아까 밖 안에서 그냥 내려놓고 나중에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은 또 이런 식으로 하시네요. 근데 주로 이제 이 카고 하시는 분들은 이분들하고 주 거래처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식으로 해오신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순서에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늦게 내리거나 빨리 내리거나 같이 움직이시더라고요. 첫 번째 기계가 또 위치가 조금 더 잘못됐더니 조금 더 수정해야 될 이유가 생겨갖고 또다시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일들이 시간이 좀 많이 가는 거예요. 솔직히 차 하차하는 거는 금방 하차하겠죠? 하차해서 내려놓으면 또 이렇게 수정해야 될 일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금방금방 흐르죠. 지금 또 뭐가 질러 들어가나요? 들고 갈 게 없대네요. 다시 또 뒤로 후진 다시 밖으로 나가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또 차 하차로 나가야죠. 저 윙바디 안에는 과연 무엇이 어떻게 들어있을까요? 짐의 모양이나 개수에 따라서 하차 속도가 틀려지겠죠? 일단 윙바디 뚜껑이 열릴 때 기다리고 있죠? 자, 지금이 제일 궁금한 순간입니다. 열려라 참깨. 아, 커다란 뭐 장벽 두 대 들어있네요. 네, 정답은 발전기였는데요. 무게가 개당 무게가 약 3.5톤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. 이 옆에 보면은 기계에 보면 제원표에 그 기계 중량이나 이런 게 써 있거든요. 그걸 한번 살펴보고 작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단순히 이거 몇 톤 나갑니까? 몇 톤은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. 보면 알잖아요. 또 너무 많이 나가면은 지게차를 못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. 무거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저 4.5톤 갖고 못 드는 것도 있어요. 예전에 이거보다 훨씬 무거운 발전기였는데 바닥에 내려진 거 방향 틀어준다고 발 한쪽 꽂았다가 덧발이 휘어버린 적이 있어요. 또 엄청 무거운 거죠. 그런 발전기는 뭔지 7톤 차 갖고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부피도 엄청 크더라고요. 덧발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휘는 게 아닌데 지금 그날은 뭔가 뭐 막았기였나 그 덧발이 휘어갖고선 또 그 덧발 휘어진 덧발 갖고 작업하느라고 고생 꽤나 했어요.
한참 가도 잘 안 잡혀요. 다시 잡아놔도 그 발은 또 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. 한번 휜 덧발은 좀 쓰다가 교체하는 게 마음 편하죠. 이렇게 덧발이 한쪽이 휘게 되면은 발이 좌우 수평이 안 맞잖아요. 그럼 이런 지게차 작업할 때 지게차 좌우 수평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지 구멍 속으로 발을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만약에 한쪽이 높고 한쪽이 낮아봐요. 작업하기 되게 까다로워지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한 번 쉰 덧발은 무슨 짓을 해도 또 휘어요. 자꾸 휘기 때문에 아주 진짜 웬만하면은 새로 교체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아주 이롭답니다. 조금 하다 보면 어느 날 보면 또 휘어있고 그러거든요. 그렇게 그 강간이나 이런 그 철구조물이나 쇳덩어리 같은 것도 어떤 피로도라는 게 있어요. 그래갖고 한번 그 휘기 시작하면은 그 부분은 아주 취약 부분이 돼갖고 작업할 때 한쪽 발로 잘못 작업하면은 그것을 또 휘게 되는 거죠. 그 되도록이면 이제 한번 휜 발은 작업을 안 하고 멀쩡한 쪽으로 작업을 해서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 한번 휘게 되면은 정말 그 지게차 발 버릴 때까지 스트레스 받게 돼 있어요. 그 되도록이면은 좀 웬만하면은 안 휘도록 작업 잘해야 되고 한번 휘면은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거. 정말 잘입니다. 한번 휜 발은요. 위험하기도 하죠. 한번 휘기 시작하면요. 자, 이제 어느새 마지막 작업입니다. 요 발전기만 이제 아까 그 내려놓은 발전기 뒤쪽에 잘 붙여놓으면은 오늘 작업 끝이죠.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거 한 3일 정도 있다가 철수했어요. 철수할 때는 이제 훨씬 빨라요. 이거 설치할 때는 한 거의 3타임 정도 걸렸는데 철수할 때는 2타임 정도에 끝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거 정위치에 안착시키고 오늘 무사히 작업 끝났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 나오면서 주차요금 때문에 주차요 그 징수하시는 분하고 아까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 제가 나중에 이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.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